안녕하십니까. 혜택맨 TV의 이관호라고 합니다. 오늘 태양광 매매 소개할 거는 충남 서천의 100kW 한 개를 소개해보자 합니다. 사용전 검사는 19년 12월 26일 날 사용전 받았고, 그 다음에 20년 2월 달에 REC 에너지공단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현재는 잡종지로 되어 있고요. 20년 6월 달에 175원의 중부발전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태양광 가동된 지는 그 정도면 1년 한 6개월 되겠네요. 그래서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1월 달 발전량이 6,440kW고, 그 다음에 2월 달 발전량이 9,554kW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 데 발전한 것하고 비교할 때 3.9시간 내지 4.0시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약간의 남쪽에 약간 산이 있지만, 남쪽이기 때문에 23.5도 이하로 되기 때문에 발전량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발전에 그 음영이진다는 것은 동서쪽으로 큰 산들이 있거나 나무가 있을 때 음영이 져가지고 발전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음영이 생겨서 발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버터는 델타 50kW 두 대를 사용했고요. 보줄은 현대 395W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태양광 장기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계약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들 태양광을 하시면서 개발행위가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한전 개통 연계가 안돼 있어서 많이들 못했어요.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 계약 됐고, 특히 이번 장기 계약은 한국형 FIT가 적용이 안된 일반 장기 계약으로 됐기 때문에 아무나 양도 양주 할수 있어도 문제가 없는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장기 계약 된것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로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하시고 이 위에 나와 있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택맨 TV의 이환호라고 합니다.